젠지. 네, 젠지. 아무래도 BWS를 진행하면서 가장 주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가 왔습니다. 이노닉스가 와서 2019년도 네이션스컵에 출전했던 국가대표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야, 사실 젠지가 네. 많이 썼어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뭐 제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이노닉스급이면 네. 네. 많이 썼다. 그렇죠. 그래서 국대 결성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젠지는 이제 부족한데다 뭐 거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또 BW에서는 경기 항상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얼마만큼 젠지가 호흡을 갖추고 왔는지 저희가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아키서 뒤에 에버모어가 왔습니다. 에버모어. 네. 와, 그 초기에 네. 그 초창기 때 저 그 지스타에서 그렇죠. 아, 그렇죠. 그때 나왔었던 에버모어가 드디어 다시 나오네요. 맞습니다. 오. 재능으로는 그냥 거의 손가락에 꼽힌다라는 선수가 에버모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선수들이. 그렇죠. 네, 그 선수가 얼마만큼 또 기량을 회복해서 왔을지 아주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모어라고 하면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밖에 없어요, 사실. 그 제가 지스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아시아 인비테이션을 때. 아, 그렇죠. 네, 그때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에버모어가 당시에. 맞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얼굴을 데뷔했죠. 전략 분석실을 이렇게 맞아요.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첫 번째 서클 이렇게 잡혔네요. 무난하죠? 네. 근데 팀원이 좀 많이 기분이 좋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미나스 산 쪽을 이용해 주면서 고지대에서 바라봐 줄 수가 있겠고 남쪽엔 엔투스가 라벤디타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서쪽과 동쪽만 잘 막아주면은 좀 무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장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일단 초반부터 스플릿 운영을 좀 가져가면서 좀 파밍 이후의 그런 상황들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젠지는 최근에 경기를 많이 출전하지 않다 보니까 뭐 경기 감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뭐 그런 말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돌아오자마자 본인들의 랜드마크 패카드를 다시 가져가 버렸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젠지의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노닉스가 합류하다 보니까 그쵸. 교전이 더 강력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개개인의 그 기량은 뭐 포인트로 계산을 했을 때 100점 만점이면 다 99점이에요. 네.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뭐 공격에 99점이 있는 선수가 있고 수비에 99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노닉스가 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서로 간의 역할 분배를 잘했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젠 엔투스예요. 저는 진짜 오젠은 정말 잘하는 팀인 것 같아요, 엔투스는. 스크림을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전투에서 다 쓸어 담으면서 땅 따먹기를 너무 잘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그 기복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교전 그런 밸런스라든지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오젠 엔투스가. 특히나 저는 운영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대단하거든요. 맞아요. 천천히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전진하는 운영이 정말 대박인데 네. 결국 결과를 보면은 오젠 투수가 하는 게 거의 다 정답이 되더라고요. 발견 랭이죠? 네, 역시 쿼드로 초반부터 좀 매섭습니다. 싸움꾼들이에요, 쿼드로도. 네, 최근에 전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프로게이머 한 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나가게 됐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에이, 맞아요. 네, 결실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데 있어서 많은 보람을 또 느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초전 무대로 BWS는 아주 좋은 무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PG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 위클리 시리즈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많은 팀들이 좀 리빌딩을 거쳤어요.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적 일을 했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도 좀 많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팀 몇몇 팀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VSG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선수가 또 합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멘털 선수와 위키드 선수가 들어오면서 VSG도 거의 국가대표 상비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도 진짜 멤버의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땐 장난 없거든요. 상비군 수준이다. 예. 예. 그 표현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멘털 선수가 이제 젠지에서 이쪽으로 이적을 해오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뭐 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어야 될 때잖아요. 네. 그리고 VSG에 같이 또 왕좌를 다투기 위해서 참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역시나 VSG는 역시나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 미워도 다시 한번 또 VSG 응원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T1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라베가의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팀이 사실 좀 많이 아쉬웠죠? 그 선발전에서. 그렇습니다. 라베가도 이제 좀 하위권이 처지면서 다시 모습이 있었는데 멤버 교체를 좀
꽤나 많이 강했어요. 세 명이 교체가 예. 됐어요. 예. 또 도원 선수가 또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칼리 선수도 또 들어왔고요. 네. 그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스크림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아, 네네네. 도원 선수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도원 선수가 그렇게 장난 아니라고 뭐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하루에 스크림을 이제 한 타임씩 보거든요. 네. 근데 도원 선수가 이노닉스 선수 상대로 샷이 이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불리한 상황에서. 와. 그래서 어이 뭐지? 그래서 다음 라운드도 봤더니 엄청 잘하고 그래서 예. 그 톡으로 진짜 잘한다고 누구냐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까지 나눠봤군요. 예,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여기 좀 다시 한번 계속 지나간 적들 쏴주고 있고 여기 렉스입니다. 네. 역시나 T1은 이 북은 계속 지지해주면서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웬만하면 동서 쪽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안전한 지형에서 T1이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담원 게이밍. 네. 담원 게이밍도 리빌딩이 아주 많이 되었죠. 네. 예. 스타일 선수가 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추가되어 들어온 선수들이 또 미키 선수와 도야 선수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오진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세 명이나 있어요. 크리스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호흡을 맞췄었던 경험들을 보여준다면 담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담원은 일단은 차량을 이용해서 좀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그 옆에 T1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나와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나와는 사실 이노닉스의 빈자리를 얼마나 잘 메꾸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노닉스가 약간 혼자 남아서 포인트를 되게 많이 챙겨주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노닉스가 빠짐으로 인해서 다나와가 개인기량을 또 얼마나 많이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개인 피지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준수 선수가 또 경험이 많은 선수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 갑자기 막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다나와가 안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기존에 원래 합을 맞췄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렉스 지난 두 달 전이었죠 딱? 네. 네 두 달 전에 스매시컵 할 때 그때 데뷔했던 걸로 맞아요. 예, 기억을 하는데 렉스 선수가 오늘 이제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엄청났어요. 맞아요. 이게 데뷔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샌가 뭐 주전까지 올라오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그룹 스테이지에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스탯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팀이죠. 엘리먼트 미스틱 운영이 끈끈해요. 이 팀은 그냥 네. 기복이 없어요. 막내가 들어오고 나서 더 뭔가 끈끈해졌다는 느낌이에요. 예. 뭔가 버티는 입장에서도 뭐 킨치 선수가 잘 이렇게 버텨주고 샷하는 장면에서 뭐 래쉬라든지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엘리모트 미스틱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VR로 기블리 모습도 비춰졌었고 래쉬가 일단 차량을 이용해서 이쪽 아래쪽에는 다나와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데요. 총각.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나갈게요. 래쉬. 이게 좀 욕심을 부렸어요. 왜냐면은 원 자체가 미다스 쪽으로 중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두 명이 버틸 만한 장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슬금슬금 눈치를 봤었거든요. 예. 근데 샷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는 순간 아니라는 네. 순간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그쵸. 여기는 EM택이 EM택입니다. 그렇죠. EM택. 또 아무래도 팀명을 지니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EM택 그 자체. 예. 팀 쿼드로의 모습을 확인했던 EM택이었습니다. 쿼드로는 좀 큰일 났어요. 이거 예 파워그리드 쪽 시작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동쪽으로 쏠리면은 이렇게 이거 골치 아픈데요. 이러면 라벤디타 중심 쪽을 향해서 눈을 여기는 선수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네. 중간 쪽으로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 팀들은 집터 쪽으로 확 지르는 모습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서클이 바뀌자마자 모두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핀도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분이 좋은 거는 OPGC가 임팔라 앞에 있는 도로가의 집들을 차지해주면서 중요 포인트를 세 군데나 지금 차지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키 선수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혼자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키가 얼마만큼 버텨주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키가 버틴다? 그럼 OPGC한테 더 승전보가 울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오젠 엔투스. 엔투스는 그 도로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콘크리트 건물들을 먹어주고 있는데 여기 건너편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서로 총격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질러 올 수는 오. 없는 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피해 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대치전만 해주면 딱 좋습니다. 네. 대바가 지금 방금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일단은 손실까지는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원 라베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뭐 전투적인 장면에서 꽤나 많은 팀들을 뭐 이겨가면서 네. 막 사이드 쪽을 뚫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라베가 쪽을 한번 주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네 명에서 세 명이 리빌딩 됐는데 얼마만큼의 시너지가 나오느냐 라베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총을 잘 쏘는 선수를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주 크거든요. 예. 예. 자 바깥쪽이죠. 서클 바깥쪽에는 APK 프린스가 있습니다. 환희다가 제일 앞선에서 스크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APK예요. APK가 지금 사이드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팀들을 막 잠가가면서 뭐 3-4킬 이상을 쓸어담는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라베가와 붙는다면 서로 빠지지 않고 싸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전이 예. 두 팀 다 사실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 라베가는 좀 리빌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스크림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교전들은 대단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연습할 때는 뭐 동선 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서로 전투력을 측정하다 보니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주 다투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주마다 이루어지는 또 위클리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걸리죠?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또 운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VSG. 그 앞에는 EM택이 있습니다. 위키드, 이번 VSG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뭔가 절치부심한 마음으로 이 경기 임하고 있죠. VSG 운영이 되게 재밌는 장면을 저는 연습할 때 봤었는데 스타로드 선수와 위키드 선수가 짝을 지어가면서 서로 선발대 역할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두 선수 다 오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얻고 선수들에게 뿌려주는 그 능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포를 네. 어느 정도 좀 계속 가져가고 그렇죠. 팀원들한테 이제 공급해주고 네, 맞아요. 움직임 그 인포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좀 안정적인 역할을 두 선수가 나눠서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VSG가 아무래도 경기력의 기복을 좀 더 줄이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튀어요. 이거 엔투스 너무 좋은데요? 엔투스 뭐 T1 예. 라베가 중심부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젠지는 딱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벤디타 그 언덕 쪽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노닉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곳이 마지노선이거든요. 네. 적에서 딱 붙은 다음에 남쪽에 있는 적들을 오지 못하게끔 다 쓸어버리는 플레이가 남아줘야 돼요. 잠그는 플레이. 예, 무조건 잠가야 됩니다. 예, 자물쇠 그 튼튼한 걸로 예. 걸어 잠궈야 돼요. 예. 왜냐면은 저기가 더 앞으로 전진했을 경우에는 뒤쪽에서 계속 사격을 받으면서 양각되면서 마무리 지어지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겠죠. 잠그는 게. APK 프린스와 아프리카. 여기는 지금 서로 간에 쟁탈전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APK가 도로가를 내려오면 아프리카가 바라보고 있는 저 100m 앞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김고니가 각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거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움직임만으로 예, 예. 봤을 때는 날개 일단 펼쳤어요. 예. 이게 왜냐면은 엔투스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도로 건너편에도 숨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어요. 이거 되고 약간 매복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 소리 듣고 지금 그리핀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투하트. 자 여기 좀 더 보죠. 좀 더 보죠. 큰일 났어요 이거. 차소리 들으면 아프리카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자 이제 이가 일단 매복 플레이를 한번 펼쳐주면서 네. APK 프린스를 또 깜짝 놀랐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소리 듣고 뒤쪽 그리핀 참전. 야 여기서 오래 싸울 수 없는 게 슬금슬금 건너편에서도 엘리먼트 미스틱이 총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와중에 스타로드 일단 가버렸고 자 여기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투하트 뒤쪽 쬐고 있어요. 그리핀에게 만나는 팀들은 뼈밖에 안 남거든요? 강상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아 부스에서 뼈밖에 안 남는 걸로 보셨군요. 네. 저는 뼈도 안 남는 걸로 봤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밝은 작을 씹어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핀이 이거는 작정하고 아프리카를 밀어내면서 저 자리를 뺏겠다라는 마인드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 아프리카가 일단 뒤에 그리핀도 온 걸 확인하고 나서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제일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은 더 가면은 이제 엔투스에게 사격각이 나오는데 북쪽에 APK가 있고 남쪽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리핀이 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로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그 절묘한 위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는 아키사티와 담원. 아키사티.
이게 에버부어만 남으면 안 되는데. 자, 갔어요. 메랄드도 이거 뒤지고 팔이 잘 빼먹었죠? 아, 그리고 에버모어도 지금 총 맞으면서 체력 달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버모어도 지금 다운됐죠? 아, 키서디 좀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고. 예. 아프카 지금 APK랑 조금 조금 슬금슬금 싸우면서 각을 벌려주고 있거든요. 어, 근데 둘 다운이거든요 지금 APK? 이거 연막 치면서 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절을 몇 명 시켰는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그렇죠. 네. 자, 맥조라가 없는 상태에서 김건의 레이닝 다운. 환희다는 아 빠져나가는 어, 네. 선택인 것 같고 레이닝 쪽으로 막 가는 것 같은데. 그쵸. 아 APK 말하죠. 아이 괜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냥 북쪽으로 도로 건너 갈걸. 네. 지금 가보니까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후의 막심. 예. 아 근데 살려러 오. 가려는데 또 막고. 그쵸. 쏘는 팀이 한둘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아 그리고 아프리카는 APK랑 교전을 잘 마무리 짓긴 했지만 네. 그리핀이 각을 벌리는 걸 못 봤어요. 뒤쪽에서 빠수라 투탭 그러니까 빠져나가려다가 걸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요즘에 경기에서 그리핀이랑 아프리카랑 싸우면 웬만하면 그리핀이 다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거의만 남습니다. 아 이거 계속 아~ 맞아요. 아니 왜 하필 우리가 갈 때마다 네. 와 그리핀! 어수라 4킬! 진짜 장난 없어요 요즘 그리핀은요. 아프리카 프릭스한테는 방금 네. 상황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네. 스크린 깡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핀에게 씁니다 보통. 네. 야 근데 BWS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네요. 자 VS 2엔텍 여기 여기! 아이. VSG 근데 아 2엔텍이 지금 에버플레이가 너무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 서울! 오! 헐크! 레클로가 일단 뒤쪽에서 포탑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아 근데 포탑 쪽에서 지금 사격하는 각이 아군을 지원하기에 좋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네. 알파카는 좀 약간 차량을 이용해서 좀 뒤쪽 잡아주는 것 같고요. 가운데 헐크. 아 이거 알파카도 위험해. 알파카도. 오 여기는 젠지와 쿼드로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쿼드로 입장에서는 서쪽에서 출발해서 들어갈 곳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루트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네. 차량을 지키면서 들어갈 만한 공간 자체가 라벤디타 능선밖에 없었거든요. 라벤디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젠지 그리고 그 바깥쪽에 쿼드로. 여기는 그리핀과 VR로. 아 그리핀 싸움꾼. 아 사실 VR로도 네. 최근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한중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기는 했으나 경기력 자체는 서쪽엔 그리핀이 있고 우측엔 VR로 기블리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양분했었거든요. 네. 사이드 쪽을. 근데 그리핀과 만났습니다. 보통 이렇게는 잘 안 만나요. 예. 보통은 예 보통은 잘 안 만나요. 근데 요즘 가장 핫한 두 팀이 예. 일단 맞붙을 것 같습니다. 아직 대기하고 있는 그리핀. 지금 그리핀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 게 아수라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돌아가지고 대반 수준의 위치를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수라의 장면인데 완전히 아프리카 프릭스를 싹 몰아놓고 그냥 측면 쪽 각 잡고 그냥 싹쓸이. 저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아~ 어 여기는 EM? 자 이노닉스죠? 이게 아무래도 북쪽의 쿼드로 남쪽의 EM팩을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볼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젠지 입장에서. 자 그리고 일단 슈퍼플레이 뭐 그런 것들 봤을 때 저희가 네. 뭐 고신픽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중간중간 보면서 네. 아 이건 고신픽 각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 아수라.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노닉스가 알파카. 근데 쿼드로가 이거 힘을 집중해서 밀고 내려오거든요. 네. 피오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면 EM택은 여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방해 공작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차량을 버리면서 들어오고 있어서 연막탄도 많이 없어요. 그 와중에 아수를 딱 환경 잡아냈고 이쪽에 남은 건 알파카. 와 연막 깔아서 있는데 여욱 막 쏘죠. 예. 나오라는 거예요. 너 누구니? 어차피 나와야 될 거 아니겠니? 너 누구니? 자 연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쏴주는 플레이 여우. 네. 와 야차. 야차 결국 마무리 깔끔합니다. 여기는 피오. 피오 오우. 피오는 피오 혼자 남아서 킬포인트 한 두 개 정도 챙기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쏜 거거든요. 네. 아 이제 피오 가요. 나도 자, 갈게. 자 자기장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대치. 그래서
구리피는 이 집터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한 명 정도가 투하트 선수죠. 네. 투척무기 던져주면서 어그로 끈 다음에 남쪽으로 붙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여기가 수비하기가 되게 좋은 지형이거든요. 예. 아, 오지엔에도 딱 중심. 예. 오지엔은 진짜 이런 자기장 받으면요. 네. 웬만하면 1등이에요. 웬만하면? 예, 예. 웬만하면 1등이에요. 그니까 마지막에 가서 조금 튀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가져가는 예. 모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지엔 투수가. 이거 쿼드로 질러요. 저 앞에 있는 마시멜로 쪽으로 붙이려는 거거든요, 도로가 옆에 있는. 여기? 여기. 네. 근데 여기서 투척무기를 쓰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예. 왜냐면 개활지라서. 왜냐면 무조건 가긴 해야 돼요. 네. 아니 무조건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 끌린 것 같은데요. 이거 어그로도 끌렸죠? 예. 네. 자 질러요. 아 렉스 질러요. 쪽으로 붙는데 T1 이거 백업 못 해주나요? 스플릿 운영이 지금 아! 일단 렉스 정리됐습니다. 네. 인트가 잡아줬어요. 네. OPGG도 조금씩 챙겨가요 아래쪽에서. 네. 이러면 OPGG도 각을 넓혀주면서 저쪽 자리를 정리해 주려고 한 명 두 명씩 이제 뿌려줄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남쪽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OPGG가. 그쵸. 여기. 네. 여기 공략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살짝 울타리 쳐져 있는 여기서 서로 간에 근접전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핀이 남쪽으로 다 붙었어요. 담원과. 네. 여기 잠깐 사람 있어요. 누가 우리 집 들어와! 누가 우리 집 들어와! 와! 미키! 미키! 이거 주거 침입죄라서. 네. 내가 좀 처벌을 해줬어요. 네, 강하게 좀. 예. 네. 근데 끝까지 처벌할 수는 네.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막 샷건 들고 싸우잖아요. 예, 예. 좀 강하게 왔습니다. 그 정도로 남의 집 침입하면 안 돼요. 이러면 엔투스가 되게 편해졌죠. 서쪽에서 총소리 나는데 킬로그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적들은 남쪽과 동쪽에서 많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총구를 좀 우측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OPGG는 일단 인서클 한쪽 했고 여기 세 팀이거든요. 아, 라베가 참전. 근데 라베가가 걸어와서 이거 VR루가 대처하기가 되게 힘들기도 돼요. 비블리가 이거 오히려 그리핀한테는 네.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둘이 싸우다가 이 떡거불면 그냥 챙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5분 뒤에 결과를 보면은 이 세 팀은 다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엔투스가 자리 잡은 위치가 너무 좋게 형성이 됐을 땐 다 죽는데. 자, 제니스알 더 번째 스피어. 몇 명을 잡고 갈 거냐? 그렇죠. 라베가 보여줘야 됩니다. 와, 라베가. 오. VR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 스페로. 남은 거 지금. 예. 대박. 이거 그리핀의 존재도 알고 자, 있지 그리핀. 않나요? 아, 근데 아수라가. 와. 살인귀예요 이거는. 살인귀. 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남아요. 지금. 예. VR로는 대만만 남았고. 그리핀이 되게 영리하네요. 네. 참을 그리고, 줄을 알아요. 네. 네. 막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 무식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싸움을 잘하려면은 영리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핀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리핀 일단 거기까지는 네. 보여줬고 남은 거 얼마나 잘 정리를 해주느냐. 네. 투하트. 어차피 여기서 마무리 되거든요. 네. 자기장 맞으면서 킬러건. 날타기야. 투하트. 호러 게임. 아, 근데 결국에 인디고한테 정리됐어요. 네, 말씀해주신 그대로네요. 네. 어차피 다 죽는다. 어차피 저기는 못 사는 곳이었어요. 네. 예, 서로 킬러그룹 올리면서 마무리 지는 거는 저 서로 간의 세 팀에게도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면 오지엔 투수 너무 좋거든요. 그쵸. 네 명이 유일하게 생존한 팀이 지금 오지엔 투수랑 OPGG. OPGG. OPGG도 여기서는 뭐 차량을 유지하면서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팀들 정리하는 건 상당히 깔끔하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저 집터가 제 생각에 한 번 더 걸리거든요. 자. 연막, 네. 연막 속에서 보이지 않는 총성. 그런 느낌. 어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와, 피 1. 저렇게 살아남네요. 단 1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튼, 쿼드로 네. 사냥하시자. 그쵸, OPG는 여기가 맞죠. 엔투스가 어쨌든 지금은 자신들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쿼드로가 있는 쪽을 정리하면서 저기까지 쓸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사실상. 서클은
계속 엔투스 중심부로. 네. 아 근데 이러면은 넘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버티면서 OPGG랑 남아있는 스쿼드를 다 정리하면서 우리 4대4 한번 붙어봅시다. 예, 서로 진검승부 한번 해봅시다.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서로 간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허 인디고 토야 정리. 사실 T1과 담원은 지금 뭐 여기서 거의 마무리되기 직전이라서 담원 마무리 담원 끝났고요. 이러면 오지엔투스와 OPGG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상 2파전. 그쵸 오지엔은 알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능선에서 한 팀이 있는데 그게 OPGG겠구나. 인트 선수가 아까 킬로그 올리는 게 올라왔었거든요. 아 헬멧도 없어요. 아, 디락스. 그러긴 제프로카. 제프로카 헬멧 있나요? 제프로카는 없는 아, 것 같죠? 지금 단발인 것 같은데. 아 둘 다 머리가 없어요. 이거는 기도하겠죠. 예, 먼저 한 명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순위 점수 올리게 해주세요. 뭐 최대한. 예, 예. 예. 좀 그리고 봤어요. 그들만의 만만한 친구 봤어요 지금. 아찍. 어딜? 그냥 가. 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디락스는 이제 알 거예요. 나의 운명도 예. 아,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구나.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네. 행복했었다. 네. 여기가 내 마지막이겠구나. 네. 소풍 잘 네. 왔다 갑니다. 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잘하면은 고신픽의 가게 한번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정말 잘하면. 네. 정말 잘하면. 막 한스코드 막 다 그런데 아 힘들어 보여요. 저기 이제 따갑기 시작할 거예요. 잘할 용기가 안 나요. 따가워요. 자 이러면 2파전 4대4. 최근에 OPGG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게 실키 선수는 저는 거의 준 국대급으로 올라왔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키 장난 아니에요. 실키 진짜 요즘 폼이 미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키가 어마어마해졌거든요. 예, 말도 안 돼요. 뭘 먹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실력이 벌크업이 됐어요. 맞습니다. 뭐 연습할 때도 그냥 하루에 10킬 이상 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싸워야 되는 지금 판이 깔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뭐 서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예. 잠시 서로 탐색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OPGG가 먼저 각을 벌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루트를 만들 텐데 저 바로 앞에 있는 보급은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저쪽으로 가게 되면 수류탄을 맞기 때문에 저기는 위험지대예요. 각이 완벽하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안전하게 벌려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네.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최후까지 기다리다가 한 점 집중해서 연막탄으로 한쪽 각 가리면서 네 명이 뚫고 들어오는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4대3이라든지 4대2라든지 이러면 모르겠어요. 네. 4대4 이거 서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OPGG는 어쨌든 네. 진입할 수밖에 없어서 살금살금 이제 앞쪽으로 진입합니다. 어쨌든 상대가 건물을 끼고 수비하다 보니까 기절을 시키더라도 화킬을 바로 낼 수 없는 불리함을 OPGG는 안고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자기장이 좁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워낙 좋아요 지금 엔투스가. 네. 네, 건물 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 또 최근에는 섬광탄이 이거 달라요? 자 균열 났어요. 예? 그런데 인디고 이거 실키로 잡았거든요? 야 이거 서로 간에 시속게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서로 10초만 주세요. 우리 아군 살리고 할게요. 다시 나와야죠? 네. 자 살리고. 아 근데 이게 OPCG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좋다 보니까. 질러요. 와 인트 질러요. 인디고. 인디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인트는 이미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는 순간에 예. 뒤쪽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인트 남은 건 인트. 근데 알고 있어요 엔투스가. 자 마무리 오젠 엔투스. 오젠 엔투스 매치 1 치킨 뜯습니다. 참 잘하네요. 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오젠 엔투스가 단 한 번의 위기 상황도 없었던 것처럼 네.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치킨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킬 포인트도 엄청 챙겼어요. 그래요? 네. 중간에 네. 그 OPGG와 싸우기 바로 직전에 제가 킬 포인트를 봤었는데 킬이 한 6킬 정도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거의 제가 알기로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10킬. 한 10킬 정도. 예. 예. 그 정도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보면은 싸움이 없어가지고 치킨 먹더라도 막 3킬 치킨, 4킬 치킨 이럴 때가 있는데 엔투스가 왼쪽에 있던 뭐 담원 다 잡고 막 쿼드로 막 잡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킬 포인트가 좀 많이 올랐고 저는 조금 놀라웠었던 거는 그리핀이 그리핀 대박이죠.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투아트 선수가 싸우는 지점에서 소리 듣고 바로 질러 들어가서 그 뒤를 잡았던 플레이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전 그 진짜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프리카 프리스가 중앙에 딱 껴 있고 뒤쪽에서 그리핀 매복하고 있다가 한 명 잡아내주면서 완벽하게 싸잡아먹는. 아 맞아요. 네, 정말 대단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매치 1에서부터 이런 장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 하이라이트들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됐을지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보시죠. 여기였거든요. 시작은 아프리카와 APK였어요. 네. 이게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사실 APK를 막는데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네. 이 상황 자체가 뒤쪽에 그리핀이 붙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양각에 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막탄을 펼치면서 자리를 이렇게 잡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수라. 그리핀이 이 자리에 아수라가 올라와 있어요. 아수라. 네. 약간 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거 보는 것 같았어요. 삼국지 그 전쟁할 때 네. 이런 지형들에서 싸잡아먹는 거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EFA 그리고 VSG 네. 사실 여기는 그냥 거의 공멸 느낌이었죠. 그쵸. 사실 EFA에게 아쉬운 장면이 매복하고 있다가 먼저 눕혔어야 됐는데 당하고 말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크게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렉스 혼자 있는 거 네. 발견하자마자 질렀었거든요. 쿼드로가. 그쵸. 그리고 주거 침입제. 예, 여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들어오지 마세요. 미키가요. 어디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그리핀이 이게 참 싸우면서도 전력 손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인원으로 더 이렇게 킬 포인트를 담아갈 수 있게 네,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 팀이 겹쳐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되기도 네. 했었고요. 네, 마지막에 OPGG와 이제 오진에트스가 거의 맞붙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네, 그림들입니다. 사실 같이 경쟁할 수 있는 팀이 P1이 힘을 싣고 왔을 때 엔투스도 좀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네. P1이 좀 각계 역할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OPGG와 서로 간의 멸망전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인디고의 사실 대단했죠. 정말 대단했죠. 아 그리고 아니 뭐 지형 자체도 워낙 좋았어요. 네. 오젠에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운영 이런 것들 최고다. 그리고 자리 잡는 거. 예. 그냥 이런 아니, 자리 쉽게 있나 봐요. 예. 네, 그냥 치킨을 가져갈 것 같잖아요. 네. 네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고순의 해설이 오지엔한테 이런 식으로 서클이 잡혀버리면 네. 웬만하면 치킨 가져간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좀 더 틀어져도 오지엔이 치킨 먹을 확률이 매우 높은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에잇! 먹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저희가 뽑아야 될 시간이에요. 아, 그렇죠. 고순 픽. 네.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좀 경기를 생각을 보면서도. 해봤어요. 하이라이트 네.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네. 좀 고심을 좀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살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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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수라. 아수라. 예. 아수라. 예. 고신픽은 아수라입니다. 그리핀이 참 놀라운 사실은 서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측으로 이렇게 쏠리는 자기장에 대처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수라 선수가 우측까지 와가지고 모든 스쿼드를 다 쓸어버렸다라.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6킬이었고요. 네. 네. 그 6킬을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6킬만 가져갔다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완전 명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다 쓸어 담았잖아요. 그래서 아수라가 고신비율 때 선정이 됐고 50만의 주인공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0만의 상금이 크거든요. 아수라 선수 일단 축하한다고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축하해요 아수라. 축하해요. 자 고신픽 마무리됐고 아 이제 랭킹 봐야 되겠죠. 오제네투스 20점. 10킬 가져갔네요. 아 확실히 오제에는 강하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폼이 좋은 팀들이 있죠. 네. 그리핀 14점, 쿼드로 11점, OPGG 9점까지 아주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래 재밌는 게 담원과 라베가는 리빌딩을 꽤나 많이 거쳤거든요. 그런데도 네. 상위권 잘했습니다. 서부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담원과 라베가. 그리고 아쉬운 게 엘리먼트 미스틱과 젠지.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네. VR 기블리는 1점밖에 얻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리핀과
좀 엮였었던 팀들은 다 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젠지 국가대표의 힘 언제 보여주나 이런 말들 많으실 텐데 첫 번째에는 3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웠고 에버모어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고요. 아키서티도요. 그러니까 본 모습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빌딩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수들 간의 그런 합적인 부분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매치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두 번째 매치 이어드리죠.